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00 스타트업의 임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분 정도 저희가 앞서 발표해 주신 스피커 세 분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배가 고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빨리 마칠 수 있으면 빨리 마쳐가지고 예, 식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 분께서 자기 소개를 다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소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우리는 저희 이 연사분들의 뭐 개인적인 뭐 그런 스토리라든지 창업으로 이끌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 좀 많이 듣고 싶은 것 같긴 해요. 너무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나 뭐 사실 이 행사에 대한 토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제가 좀 개인적인 것들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바로 옆에 계신 그 이창수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가족 이야기도 살짝 하셨잖아요. 뭐 얼마나 더 공개했을지 모르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다른 나라에서 나왔었잖아요. 예, 국적이 다 다른가요? 아니요, 국적은 모두 한국입니다. 네, 다 한국 사람. 이제 막내는 미국에서 났으니까 이제 미국 여권도 가지고 있죠. 한국 여권도 있고 미국 여권도 있고. 아, 네. 네. 일본은 일본에서 나면 일본인 아닌가요? 네, 일본은 네 그 미국이랑 다르고 이제 한국이랑 네 같아서요. 부모가 이제 일본인이어야지 일본 국적을 받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옆에 이진아 대표님은 아까 굉장히 그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보긴 했어요. 개인 이야기는 좀 없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학교 동경에서도 동경대 다니셨고. 예, 네, 일본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뭐 이제 거의 다 잊어버리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여행 가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MIT도 가셨고.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아카데믹한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랬는데 갑자기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와 뭐 후회하지 않으신지 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대학원에 갈 때는 박사를 계속하고 또 아카데믹한 패스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스타트업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어느 순간에 그 제가 논문을 막 열심히 쓰면서 제 논문을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예,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 좀 돌아봤을 때 이제 내가 어떤 그 생명력을 다해서 뭔가를 이제 밖에 이제 내 삶을 이제 잘 살아낸다라는 측면에서 논문이 이렇게 막 쌓여가는 것이 이제 꼭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순수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논문이 더 좀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저희 분야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사람과 기술과 프로덕트가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이기 때문에 진짜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거기 그 내가 만든 무언가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이거를 좀 봐야지 좀 직성이 풀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타트업 훨씬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뭐 고생도 당연히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했지만 우선 보람이 굉장히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네. 어느 교수님께서 자기 논문을 너무 사람들이 안 읽어서 교수는 책을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대중서를 많이 쓰면 사람들이 많이 읽어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차영준 대표님 아까 그 25개 직업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직업이 제일 힘들었던 거 아니면 재밌는 직업이 어떤 예가 있을까요? 되게 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저 편의점에서 했던 그런 알바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예를 들면 게스테이션 뭐 이런 미국에서요? 데, 예, 네. 미국에서. 예. 근데 왜냐면은 그게 거기서 막 예를 들면 열심히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이제 거기서 뭔가 이렇게 프로모션도 처음 받아본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작지만 뭐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매니저분이 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뭐 이렇게 똑같이 진열되어 있는 이제 뭐 음료수지만 그것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뭐 이렇게 많은
그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그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제일 힘들었던 직업은요? 힘들었던 직업은 그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게 이제 뭐 저녁 시프트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뭐 밤새고 이제 나가가지고 또 학교 갔다가 또 이제 뭐 밤에 시프트 하고 그러면 그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창업가 분들 뭐 개인 스토리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게 질문 있으실까요? 뭐 지금 바로 예, 손 들고 한번 질문해 주세요. 아직 별로 관심이 덜하신 걸로. 예. 지금 이 세션이 창업가가 말하는 혁신은 무엇일까 하는 세션이긴 해요. 근데 제목이 이제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창업가 혁신을 말하기도 굉장히 그 40분 동안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또 창업가들이 우리가 보는 혁신은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 그러면 안 그래도 배고프신데 점심시간 전에 되게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당연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가를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실리콘밸리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비단 실리콘밸리뿐만 아니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오셨어요. 다 일본에서 사업하셨고 일본 계시고 지금 현재 창수 대표님은 실리콘밸리 계시긴 하지만 이진아 대표님 뉴욕에 계시고 또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한국, 일본,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창업가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제가 일단 창업 그다음 스타트업 창업가 정신 이런 걸 위주로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차영수 대표님 처음에 사실 투자 받는 거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엔젤 인베스터 그 게이블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 큰형님. 예, 예. 예. 그 형님으로 모시는 분을 아까 뭐 갑자기 2만 불 책을 딱 써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 우리는 책에서 많이 보던 스토리잖아요. 미국에 가면 엔젤 투자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피칭을 잘하고 하면 밥 먹다 갑자기 이제 책을 써주더라. 그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셨고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저희 이제 보스턴에서 이 ODK 미디어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게이브리엘이라는 친구가 이제 저희 같이 이 ODK 미디어 프로젝트 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게이브리엘한테 우리 이거 진짜 할 거다. 우리는 이거 사업화 시킬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났던 사람인가요? 게이블? 그렇죠. 그 프로젝트 때문에 처음 만났던 사람이고요. 예.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 되게 부자였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 2주 후에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갑자기 이제 되게 뭐 추운 날이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그냥 책을 자기가 써왔더라고요. 이미 그래가지고 워낙은 그 책을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전화기를 잊어버리면서 이제 없어가지고 약간 좀 예.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투자해주고 예.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묻지도 않더라고요. 예. 계약서 이런 것도 없었나요? 아 계약서는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작업을 들어갔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빌 교수님이라는 분이 되게 이렇게 소개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이제 로펌들 같은 데를 소개를 시켜주셔서 이제 그때 뭐 그 투자를 받으려면 이제 뭐 뱅커 카운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들도 정말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도 받고 이제 뭐 그때 뭐 변호사 분들도 처음 만나 뵙고요. 그래서 뭐 와 2만 불 받는데 이만큼의 계약서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처음 그때 이제 배우기 시작했던 예, 시점입니다. 예. 그 투자자 이야기는 아까 이창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또 인상 깊었어요. 그 유리모토상 예, 만났던 그 저도 기억이 나요. 사실 그 비석세스 예, 행사였던 거 그때도 모더레이터 하셨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도 제가 이창수 대표님 모더레이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뒤에 스피커분들 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따로 모여 준비를 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때 이창수 대표님 있었고 저도 사실 그때 유리모토상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 왔다 그 일본 투자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갑자기 좀 어색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색해져가지고 제가 급히 이제 그 사람을 이창수 대표님한테 소개를 시켜줬죠. 왜냐면 이창수 대표님이 일본어를 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거기 투자가 잘 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썬데이 토즈의 뭐 예, 그 이정우 대표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 이제 많은 사람도 있었고 한 서너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분들이 결국 한 2, 3년 뒤에 다 탭저의 엑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상장도 가시고 예, 굉장히 저도 그 사진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데 예,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자를 그 스피커방에서 처음 만나서 그게 어떻게 투자로 그때 뭐 투자 유치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받게 됐었나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파이브락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파이브락스라는 회사는 이제 원래 아블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2010년도에 시작을 했었고요. 자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고 이제 CTO였어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라서 이제 저는 CTO였고 이제 같이 공동 창업했던 노정석 대표님이 이제 대표님이셨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 아블라 때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쓰던 사실 백엔드가 이렇게 뭐 A/B 테스팅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코어트 분석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피봇해서 이제 만든 게 파이브락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브락스의 대표가 된 지 진짜 몇 달이 안 됐을 때였고 뭐 회사에 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투자 IR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긴박한 어떤 대표로서의 절절한 자세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정석 대표님은 잘 아시지만 네, 뭐 여러 군데 투자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돈이 떨어지면 노정석 대표님이 넣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은 가지고 있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IR을 시작하자 말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 없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2013년도에 이렇게 뭐 1월, 2월에 이제 뭐 이렇게 직원들이 이제 다 전체를 이렇게 회사의 아이템을 다 한 번에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몇 명은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힘든 이제 시기를 약간 거치면서 이제 피봇을 하고 이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일본에서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이제 일본의 괜찮은 컨퍼런스나 이런 거에 이제 뭐 지원해서 가거나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중인데 이제 크게 성과는 아직 없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에 그때가 5월이었고 그래서 이제 백스테이지에 이제 방에서 이제 유리모토 대표님을 봤는데 글로벌 브레인을 인지는 사실 몰랐고 글로벌 브레인 대표님인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명함을 받고 알았고 이렇게 좀 보니 워낙 일본에서 크고 좋은 VC라서 이제 저희가 일본을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깨작깨작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VC 대표님이 계시니까 그럼 거기서 뭐 제가 영업을 할 수는 없고 뭐 사업 제휴는 아니고 이제 당연히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보통 일본에서 하던 그냥 영업 피치를 이제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아 마침 우리가 이제 IR을 딱 시작하려고 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 안 했는데 딱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대단히 이제 관심을 보이시면서 이제 그날 밤에 또 바로 메일이 와서 그러면은 우리는 진지하게 관심이 있으니 너의 공동 창업자를 내일 아침에 뭐 저기 삼성동 코엑스로 같이 와라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같이 왔던 자기 또 그 파트너랑 같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날 밤에 노정석 대표님한테 막 전화를 해서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얘기했더니 내일 보재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음 그날 밤에 또 막 얘기해서 덱을 또 엄청 바꾸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만나서 쭉 이제 피치를 했죠. 피치를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정도 밸류에 이 정도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되게 좋은 거는 저는 정말 초짜의 대표고 이제 노정석 대표님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료를 이제 바꿀 때도 제가 처음 했던 피치는 밸류에이션이나 뭐 얼마를 투자를 해달라 이런 게 사실 전혀 없었던 거였고 그냥 저는 세일즈 피치를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투자를 이제 뭐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밤 사이에 이제 투자자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인 뭐 밸류에이션이나 얼마를 레이즈한다,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주는 어떻게 구성돼 있다 이런 것들 쭉 정리해서 다음 날 얘기했고 이제 거기서 바로 그러면 바로 프로세스 시작하겠다 이제 프로세스 시작하겠고 이제 뭐 언제쯤에 이제 이런 이렇게 일어날 테니 이제 그때까지 콜을 이렇게 잡자라고 하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여러 번 이제 오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의 게임사들이나 이렇게 피칭을 하면서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서 이제 얼마나 잘 될 것 같은지 이제 그런 거에 뭐 실사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면접을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진화 대표님도 아마 투자 유치를 좀 우연한 기회에 받은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그 아마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받은 거였죠. 네. 그 전에 그러니까 테드 영상과 그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테드는 사실 스페이셜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작업했던 게 그 유튜브에 약간 어쩌다가 보니까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이제 그걸 테드가 보고 이제 펠로우로 초청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투자를 받을 때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였고요. 다만 이제 뭐 그런 백그라운드라든지 이 분야에서 계속 이제 열심히 내 이제 길을 가왔던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투자들을 좀 높이 사줘서 이제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 투자 아마 그 당시에는 투자 받을 때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는 하겠지만 이런 투자 받는 것들이 그 VC의 그러니까 그런 운에 많이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적극적으로 좀 더 투자 유치나 뭐 이런 나서야 되는 건지 다 의견들이 좀 어떠세요?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사실은 이제 파이브락스 때는 이제 그렇게 진짜 우연히 한번 했던 걸로 이제 투자를 받고 그 다음 라운드를 가기 전에 이제 회사가 매각이 됐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거나이즈 때는 제가 탭조이에 있으면서 이제 그 사이에 저를 이제 예쁘게 봐주셨던 분들이 이제 너가 다음에 창업을 하면 이제 뭐 무조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던 엔젤 분들이 이제 계셔서 그렇게 이제 창업을 하기 뭐 한 몇 달 전쯤에 아 이제 지금 탭조이랑도 이제 언제 뭐 이렇게 하기로 얘기가 돼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팀은 이렇게 되고 있고라는 뭐 이제 업데이트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네 많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엔젤 분들에게 네 총 1.6밀리언 네 1.6밀리언 네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받고 창업하고 투자 받고 그래서 이제 좀 커져요. 예. 네. 그 여기 심플로 질문에도 되게 인기가 많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차영준 대표님께 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2만 불 책도 받고 5만 불 책도 받고 그래서 회사가 커져요. 회사가 성장하고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겪는 협업과 조직 문화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뭐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다섯 명일 때 회사의 문화가 틀리고 이제 열 명일 때 뭐 백 명일 때 천 명일 때 문화가 다 틀린데 그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좋은 문화라는 이제 뭐 책들을 읽어봐도 그러니까 뭐 구글에서 얘기하는 문화와 뭐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의 문화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뭐 어떤 문화가 좋은 문화라고 저희가 뭔가 이렇게 답을 하기에는 뭐 너무나도 위대한 회사들이니까 결국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순간순간 이제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뭔가 좋은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그 테스트를 할 때 결국에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저는 되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총 몇 명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한 이제 60명 뭐 조금 예. 예, 60명이 다 그 오렌지 카운티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나요? 아, 저희 뭐 서울하고 예. 다 섞여 있고요. 나눠져 예.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예.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고 예. 이제 그 한국에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0명이나 되는 조직이 지금 떨어져서 리모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님 느끼시기에는 적절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어떤 점이요? 회사의 조직이 여전히? 네. 그 뭐 당연히 그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내가 뭐 잘하고 있다는 것도 뭐 변화를 뭐 빠르게 한다는 것도 결국에 저희의 한계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계속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더 뭔가 그 챌린지를 서로 그러니까 하면서 더 우리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리밋을 뛰어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예. 세 분 다 보면 다 B2B 비즈니스를 하세요. 질문에도 나와 있는데 B2B 비즈니스를 하면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B2B 비즈니스 하는 거 또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B2B 비즈니스를 하는 거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챌린지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일을 하다 보면 대기업들이나 다른 코퍼레이트과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회사의 기밀사항, 기술, 유출,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의 유출, 뭐 아니면 불공정 계약서, 막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들이 느꼈던 B2B 영업의 비즈니스의 챌린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내 생각에 이청수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B2B 비즈니스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팀이 이제 그런 걸 엄청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매력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네, 이제 질문의 답을 가보면 이 되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미국에 가서 페이스북 같은 걸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뭐 진짜 천재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문화적인 거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가라앉았지만 스냅챗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 스냅챗을 보면서 이게 왜 좋을까 도대체 왜 쓸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사실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B2B는 약간 다르게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가서 만들던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면서 일본의 고객사를 네, 이제 영업을 하던 당연히 이제 각 나라마다 회사의 문화가 다르고 그 프로큐어먼트 뭐 발주하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다르고 뭐 산업마다 나라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걸 명확하게 잡고 이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자기의 확신이 얹혀지면 사실 한국 출신이건 어디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글로벌한 B2B 회사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글로벌하게 엄청 큰 B2B 회사들이 되게 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빌리언 이상으로 엑시트하는 B2B 회사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잘 네, 이렇게 화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말씀 주신 거에 답변을 이제 해보면. 한미일 회사들의 차이는 정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도메인별로 또 다르고 대기업이냐 또 중소기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되게 영업을 하는 프로세스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거는 B2B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고객을 어떻게 뚫냐, 그 첫 고객을 어느 도메인의 어떤 고객이라고 포지셔닝을 하냐인데 일본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도메인에서의 레퍼런스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보험 쪽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보험 쪽의 작은 스타트업이 저희 걸 쓰더라도 아 너희가 보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엄청 큰 회사지만 그래도 뭐 너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어. 인데 반대로 한국은 조금 더 재밌는 건 도메인에 상관없이 대기업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다르고 도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미국이 훨씬 짧은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워낙 다양한 종류의 SaaS 서비스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IT 소싱 팀 뭐 아니면 무슨 솔루션 소싱 팀이 다 따로 있어서 이런 소싱 팀들이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야 너네 회사의 서비스는 이것과 비교해서 이런 이런 거가 돼? 라는 걸 바로 물어보고 우리 그걸 된다고 하면 바로 테스트를 해보고 네 뭐 결제 고객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되게 여러 팀이 모여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써야 되는 서비스고 본인도 필요한 걸 아는데 이걸 도입했을 때 자기네들의 워크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뀔지를 다양한 팀을 불러놓고 이제 그런 걸 또 엑셀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돌려가면서 이제 평가를 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아 대표님, 네, 또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일을 하셨잖아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어떤 경험이셨어요? 네. 네, 우선은 B2B 비즈니스 관련해서 조금 제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커다란 어떤 기술적인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때 사실 가장 먼저 변하는 그 섹터가 컨슈머 쪽이 아니라 B2B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퍼스널 컴퓨터 맥킨토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제 IBM도 그렇고 컴퓨터가 사실 먼저 직업 그러니까 사무 환경을 바꿔놓고 사람들이 일할 때 쓰다 보니까 좋은데 하고 집에도 그걸 가져오고 싶어지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 유용하지만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소비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의 어떤 흐름들을 먼저 이제 어댑트하는 게 이제 B2B 비즈니스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서
이런 증강현실 이런 쪽도 사실은 소비자에게도 밸류를 줄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필요한 투자를 이제 소비자가 아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는 회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좀 하고 있는 그렇게 저희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나중에 소비자 쪽으로 그게 기본 플랫폼이 그 준비가 되면 갈 수도 있다라는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저희 그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서 다양한 인더스트리 버티컬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들어보는 게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제약회사에서 하나 미팅을 하는데 그 너무 전문가들이 이제 항상 이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트래블 커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TF가 엄청 크게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직접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그 알 수가 없는 종류의 인사이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각계 이제 저희가 이제 상품을 봤을 때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그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그걸 실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저희 솔루션을 피칭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는 그 눈이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네요. 그 혁신은 소비자보다 B2B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미국의 이 대기업들과 한국의 대기업들 비교했을 때 이런 혁신을 받아들이는 속도 아니면 혁신을 리드해가는 속도 이런 것들 차이가 다른 점이 좀 있나요? 그게 이제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이렇게 디스트리뷰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뭐 분야에서 저희 솔루션을 쓰겠다 말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시니어한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조금 아주 윗선에서 그거를 좋아하면 엄청나게 빨리 일이 진행되는 반면에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좀 프로즈 앤 컨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영준 대표님과 이준하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차영준 대표님께서 얘기하실 때 또 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학교에서 뭐 있었기도 했고 연구실에서 창업하기도 했었고 또 이진아 대표님은 MIT 미디어 랩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학교와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혁신에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비중이 있는지 조금 더 그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학교에서 그 얻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대학원도 잠깐 있었고 이제 보스턴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다 ODK 미디어로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이제 경영학 수업을 들을 때도 ODK 미디어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석사 할 때 약간 뭐 업계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뭐 프로젝트를 매해 그냥 ODK 미디어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들이 되게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뭔가 이렇게 밸류가 있게 피드백들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한 3-4년 후에 그 저희가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세웠던 프로젝션을 한번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션이 거의 한 85%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하기도 전에 세웠던 프로젝션들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뭐 저한테는 약간 뭔가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이 저희 사업하는 데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이진환 대표님도 비슷한 경험인가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있었던 미디어랩은 조금 학교라고 하기에는 학교 일반적인 학제 프로그램이랑 좀 다른 면이 많아서요. 이제 그쪽 거기 소장님 조이토도 이제 학부 학위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 이제 처음 투자하시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VC시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도 여기서 졸업할 생각하지 마라. 학장이 와가지고 졸업할 생각하지 마라 하니까 되게 혼란스러우시는데 그 학교를 다니다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준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스탠스를 가지고 계셔서 학교에 제가 있을 때는 그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처음엔 그 설립했을 때 모토는 이제 그 논문 쓰는 대신에 데모를 보여줘라. 그래서 그 데모가 기업에 높은 사람들을 인스파이어를 그 영감을 주면 그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세상에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바로 자기가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고 실제로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 리얼리티로 만들 수가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지식이 이제 그 어차피 죽은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이제 끝나는 학교는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떤 의미 있는 그 솔루션을 찾고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가 뭐 이런 쪽에 좀 교육이 미디어랩이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먼저 좀 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학교가 이제 주는 장점이 자기랑 좀 많이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좀 사고의 폭을 키우는 데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학교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녀서요. 고등학교까지는 나왔는데 근데 한국에서도 좀 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좀 듣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좋은 그 뭔가 학교에서 뭔가 배운 적이 많지는 않은 것 누가 나한테 가르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학교에서 누가 뭘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배운 적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는 이 많이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도 내가 이제 정말 따르고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이제 좀 와서 그 사람들을 학생들이 보고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훌륭하신 분들이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좀 학교로 많이 이제 가셔서 이제 꼭 학계의 길을 안 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돌아가면 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그런 그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심플로 질문 올라온 것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차영수 대표님께 드린 질문인데 컨텐츠 라이선스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이선스 문제없이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아까 그 질문 봤는데요.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 해주셔가지고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한 7, 8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뭔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은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방송국이나 이제 제작사들 만나면서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 시장을 합법화 시키고 싶다. 그래서 한번 되게 믿고 한번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이제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는 이제 워낙에 이제 시장이 되게 뭔가 뭐라 그럴까 마추어 스테이지에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뭔가 컨텐츠나 라이센싱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일 때 저희는 이제 뭐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고자 한 가치는 이제 어떠한 컨텐츠가 되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자가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해서 남들보다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면서 계속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쉽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그 사실 세션에 제일 원래 이야기했던 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혁신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이 창업가가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나 뭐 사실 기술도 있을 것 같고 뭐 팀빌딩 이런 얘기도 아까 했었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사실 혁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다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창수 대표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이제 뭐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뭐 회사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걸 할 때 결국은 대표의 그릇이 회사의 그릇을 결정하고 이제 대표랑 이제 초기 멤버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회사 전체의 문화를 만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공감을 하고 그래서 뭐 혁신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성공하는 뭐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서 잘 살아남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회사가 없이 어떻게 살았지? 한 5년 전, 10년 전에 없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 회사가 없이 사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네 라는 정도의 이제 회사를 만들면 그건 세상에 이제 대단한 기여를 하는 거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제 사실 그런 거를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경영학에서 말하는 차원을 다르게 하는 혁신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혁신 대 진보의 개념에서 이제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크게 뭐 조금 더 넓게 뭐 이런 개념에서도 어쨌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야 이 회사가 없었을 때를 생각할 수 없다 이 회사의 서비스가 없었을 때를 생각할 수 없다 이제 하는 거 이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같은 비전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제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네,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 사실 또 그게 결국 문화니까 네,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그걸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아 대표님. 네, 저는 철학하고 적응력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학이라는 거는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팀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라든지 모든 회사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위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상황들에 끊임없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적응하려 이제 자기를 이제 계속 진화시켜가려는 철학을 바꾸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든지 그 감수하고 이제 우리 것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수 대표님. 예. 저는 그 실행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혁신이라는 게 뭐 기존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기존 거를 바꾼다는 게 뭐 다 이제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이제 뭐 단기간적으로 뭔가 해결되고 바뀌는 거는 이제 혁신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실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장기적인 이제 관점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라이하고 계속 바꿔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진아 대표님과 그 이창수 대표님 두 분 다 그 AR, VR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최첨단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뭔가 혁신의 요소로서 약간 철학과 그다음에 그 적응력 그다음에 팀빌딩 조직 문화 이런 걸 말씀하셨던 게 되게 감명 깊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 그 심플로 있는 질문 중에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창수 대표님께 드린 질문인데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안정적이어야 맘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 미국, 일본에서 다 출산을 하고 애를 길러보고 일도 해본 경험으로서 이 사업하기 어느 도시가 가장 좋던가요? 아, 사업하기예요? 아이를 기르면서 사업하기에? 네. 간단한 질문은 아닌데요.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곳은 당연히 서울인데 왜냐하면 뭐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모님을 억세스하기가 편하고, 근데 이제 미국 같으면은 그런 한국 같은 이모님을 구할 수도 없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라이드라고 해주는 게 엄청 많거든요.
이제 학교도 되게 빨리 끝나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프리스쿨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시간 가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그러면은 태워주고 오면 한 10분, 15분 앉아있다 또 데려가야 되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 되게 일을 바쁘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인프라는 미국에도 훨씬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리모트 워크라거나 뭐 워크 프롬 홈이라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든 시간을 아껴서 일 이외의 시간에 또 가족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출퇴근에 시간이 너무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 그냥 집에서 일하겠다. 오케이 그거 효율적인 거니까 그래서 또 올해도 그런 문화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제일 좋답니다. 네. 서울에서 그 창업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세 분 창업가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